오늘은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디야에서 나온 유자 피나콜라다. 지금 음료로도 판매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9,500원, 9,8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자차 280g 그리고 피나콜라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맛을 봤는데 패키지가 지금 이렇게 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남은 거를 보관하기가 조금 안 좋네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티백은 이렇게 삼각 티백이고, 일단 먼저 하나 우려 볼게요. 근데 티백을 보면은 티백 하나가 지금 2g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사과 조각이 37%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과 조각인 것 같고, 제일 많이 보이는 네, 요게 사과 조각 같고, 그리고 건조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건조 파인애플 8%, 그리고 코코넛 슬라이드 6%, 그리고 베이스가 히비스커스 차 베이스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려내고 있는데 색깔이 지금 히비스커스가 베이스라 가지고 지금 붉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설명서에는 유자청 50에서 60g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유자를 좋아해서 한 80g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살짝 넣고 청을 일단 조금 풀어줄게요. 얼음을 채운 컵에 물을 조금 더 채웠습니다. 일단 그냥 이 상태로 한번 마셔보면은 그냥 히비스커스 맛 살짝 나고 그 외에 다른 맛이 지금 안 나거든요. 단맛도 없고. 그래서 이거랑 섞어서 유자 맛이 유자 향이나 맛 자체가 강해서 유자 맛이 조금 더 많이 나고, 그이티 자체의 맛은 좀 연하게 느껴집니다. 이걸 에이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는 유자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60g만 넣어 볼게요. 얼음을 채웠고, 그럼 탄산수를 한번 부어서 에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층을 분리해 주기 위해서 탄산수를 먼저 부어주고, 티를 부어 보겠습니다. 한번 마셔보고 섞어줄게요. 이제 섞어서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에이드로 먹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설탕 시럽을 한 10g 살짝 넣었습니다.
시럽이 조금 들어가니까 그 유자 단맛이랑 향이 조금 더 사는 것 같아요. 탄산수에는 그래도 시럽을 조금 넣어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유자 향도 괜찮고 이 피나콜라다 티 맛도 은은하게 받쳐주니까 아까 처음 먹었던 유자 80g보다는 60g으로 줄이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유자가 좋아가지고 레시피대로 안 하고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레시피가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산수 넣어서 에이드로 먹으니까 에이드도 잘 어울리고 괜찮아요. 다음에 또 궁금한 제품이 있으면은 한번 먹어보고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